여기 한 사람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는 이번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지휘하는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본인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건고한 일척의 승부를 벼릅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떤 정치인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 발탁했고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습니다.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뒤에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와 함께 수도 없이 장애 집회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전광훈 목사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국회에 난입한 태극기 부대 앞에 나서서 승리했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가히 박근혜의 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선교 대표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1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비례위성정당을 맡아달라는 황교안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대표를 맡았습니다. 한선교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고 친박 무소속 연대로 당선된 일도 있습니다. 불출마 회견을 하면서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의 남자로서 손색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남자들끼리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놓고 황교안 대표가 경로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낸 인사들이 몽땅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우리 정당은 젊음과 전문성을 보고 명단을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올 때부터 내재했던 문제가 마침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몇 자리 때문에 지금 박근혜의 남자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진흙탕을 뒹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구경만 하기에도 정말 민망한 장면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아무래도 26일 후보 등록 때까지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위를 놓고 싸움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호지심이 아닐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면 어떨까요? 정한용의 일침이었습니다.